오늘은 6월 12일입니다. 자, 지금 산에는요, 저렇게 하얗게 밤꽃들이 피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아주 먹기 좋게 딸기들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산딸기죠? 아, 줄딸기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쯤 산에 가시면 맛있는 먹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자, 여기는 개암나무가 있네요. 한국의 헤이즐넛 개암도. 자, 이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자, 산초가 있고요. 자, 이 시간에는요. 근데 여기 어수리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꽃봉오리를 달았어요. 어수리입니다. 어수리. 자, 이 시간에는요. 아, 구절초를 찾는데요. 구절초 중에서도 꽃이 예쁜 아주 보기가 쉽지 않은 서운 구절초 찾아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뭘까요? 얘는 쑥이에요. 자, 얘는 쑥입니다. 일반 쑥 또는 참쑥이라고도 하죠. 참쑥. 쑥의 대표. 자, 그런데 이쪽에 여기 얘는 쑥하고 아주 비슷하죠? 자, 여기 쑥을 제가 땡겨서 여기다 한번 대볼게요. 자, 전번에 제가 쑥하고 산국하고 감국을 자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했죠? 얘네들도 비슷해요. 자, 보세요. 비슷하죠? 왼쪽이 쑥입니다. 얘가 구절초입니다. 자, 특징을 찾으셨나요? 끝잎을 보면은 끝잎. 왜 끝잎? 삼지창. 여기를 보면은 자, 끝이 결각이 있어요. 톱니가 있죠. 자, 얘는요. 얘는요. 쑥은요. 없죠. 얘는요. 있죠. 자, 또 한 가지는 얘는 줄기가 뿌옇게 털이 묻어 있습니다. 그죠? 얘는 은은한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털도 묻어 있긴 한데 조금 묻어 있습니다. 자, 여기 얘가 바로 구절초입니다. 옛날에 딸이 시집가면 혼수로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구절초. 여성에게 아주 훌륭한 약재죠. 산부인과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자 구절초고요. 자, 꽃이 이쁘게 피면은 다시 영상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끄트머리 삼지창 있잖아요. 얘는 톱니가 없습니다. 얘는 선명하게 톱니가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얘는 좀 품위가 있어요. 근데 얘는 살짝 싼티가 난다거나 싼티가 난다고나 할까? 그런 건 제 의견입니다. 자, 구절초고요. 얘는 쑥입니다. 얘는 꽃이 너무너무 예쁘고요. 얘는 꽃이 피는 둥 마는 둥 쑥의 꽃을 못 본 분도 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자, 그런데 아 제가 이른 봄에 아, 저에게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는데요. 술을 끊는 약재는 없느냐. 아, 그런데 금방 생각이 안 났었어요. 한번 찾아보겠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른 봄이었기 때문에, 아, 식물들이 올라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올라왔을 거예요. 과연 술을 끊는 약재, 산야초 식물은 있을까요? 있습니다. 찾아갑니다. 자, 이곳 야산에서 제가 작년에 본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양한 작풀들이 많네요. 달맞이꽃도 있고 명화주도 있고 단풍잎 돼지풀도 있고 우와. 그런데 일부 유튜버들은 이런 게 또 맛있다고 시청자들에게 소개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은 그 식물들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가, 마트나 시장, 또 우리 조상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드셔왔는가, 그거를 한번 검색을 하셔서 시장이나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으면은 거의 많이 채취해서 드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딱 한 주먹만 채취하세요. 그리고 한번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면은 그때 많이 채취하세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채취를 해가지고 양념을 해서 먹어봤더니 못 먹겠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투덜투덜 되는 사람들. 자, 일단 마트나 시장에서 증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은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또 이런 애들도 맛있다 그래요. 이게 한삼덩굴인가요? 이런 거요. 아무리 배고팠던 시절도 안 먹던 개소 돼지도 안 먹습니다. 이런 거 개소 돼지도 안 먹는 거를 맛있다고 해서 채취해가지고 비싼 양념했는데 못 먹고 다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찍는 사람들도 그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아무리 무슨 뭐 고혈압에 좋다. 요즘 부작용 없는 신약 개발이 얼마나 많이 돼서 나옵니까? 이거 미국 금꽁나물 같아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여기 이런 게 나오지? 어우, 이게 누리장나무 새끼네요. 와, 어딨지? 이런 애들도 그렇고, 일단 이런 애들도 그렇고 시장에서 파는지 또 마트에서 파는지, 자, 돈 되는 것들은 다 팝니다 원래.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도 드셔오신 걸 계속 드셔오셨어요. 미국 등골나물. 와, 여긴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웬 땅두릅. 이런 거는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 얼마든지 많이 채취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요, 한 주먹만 채취해서 드셔보시고 입맛에 맞으면 막 얼마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이런 애들은 저희가 먹어보니까 조금 먹을만해요. 소나무리도요. 와, 여기 엄청나게 여러 가지 나물들, 그냥 뭐 먹을 수 있는 나물인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는 한두 번 먹을만해요. 소나물 이런 애들도 시장에서 안 팔아요. 마트에서도 안 팝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한쪽에서 아우 맛있는데 먹을만한데, 근데 젊은 사람들이 옆에서 한두 번 씹어보고 못 먹겠다고 퇴퇴하는 그런 식물들 엄청나게, 그런 나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수십 명에게, 아, 그러니까 남녀노소 수십 명이 먹어보고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 아, 정확하게 분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저부터서도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어, 근데, 어딨지? 아, 아직 안 나타나네? 아, 여기! 아, 여기! 생강나무가 있고요. 생강나무가 있고, 옆에 이렇게 있네요. 자, 얘가 바로 술 끊는, 아, 약재. 뭔가요? 토꼬마리에요, 토꼬마리. 아, 이쪽에서 작년에 많이 봤는데, 야, 지금 하나 봤습니다. 토꼬마리는요, 축농증의 명약이고, 술을 어떻게 끊냐면, 이거를 그 열매를 이제 말려가지고, 달여서 소주잔으로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마시면요. 마시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이 이제 술을 마시면은 술이 너무너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술을 못 먹을 것 같아요. 너무 막 쓰고 맛도 없고. 그래서 얘를 옛날에 술 끊는 약이라고 해서 장터에서 이 열매를 아, 팔았다고 합니다. 얘가 바로 도꼬마리 열매, 아, 말려서, 아, 술 끊는데 최고의 약재라고 하니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동합니다. 자, 산초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매니아층이 있다는 얘기예요. 산초. 자, 이쪽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야, 이게 뭐야? 와, 맑은 대수. 그리고 여기 또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땅두로 독활. 이런 애들 있잖아요. 이거 부드럽습니다. 꺾어가지고 살짝 데쳐서 초장 발라서 먹어도 맛있고요. 전할 때 넣으면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자, 올해 원없이 본 땅두로, 아,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